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종법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이 회상을 위하여 일관하신 생애, 우리 선지님들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후진들이 그 무엇을 배우며 어디에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후진들로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퇴임자 포함 50명 이내로 진행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많은 사람이 함께 대체되었습니다. 송구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퇴임 봉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는 입정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부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의 설명 기도와 심고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찍이 수급의 서원으로 출가하여 전무 출신으로 교역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거룩한 퇴임식을 맞이하도록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사은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31분의 전무 출신은 남먼저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법을 알아보고 마음은 진리에 맡기고 몸은 이 예상에 바친 거룩한 삶을 사셨나이다. 초창기 원불교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서원과 신성 아래 정진과 공심으로 살아오신 숭고한 삶이셨습니다. 31분의 고귀한 정성과 흘리신 땀방울은 세회상 원불교 발전의 두터운 토대가 되었고 쌓으신 공덕과 희생은 저희 후진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비록 정년 퇴임은 하오나 급변하는 세상, 쉽지 않은 시대를 당하여 모두가 잘 사는 일원 세계를 위해 기도 정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3세 재불재성과 허공법계와 전교도가 공경과 정성의 마음으로 함께 하오니 쉼없는 해탈정진으로 대불과를 얻게 하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대종사님의 대법륜을 힘써 굴려주신 31분 퇴임 교무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은혜와 위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퇴임 전무 주신들은 본인의 법명이 호명되면 한 분씩 일어나 합장 인사 후
서 계시다. 소개가 끝나면 합장 인사 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훈산 전도연 총무부장의 퇴임자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기 105년 퇴임을 맞이하시는 자랑스러운 선진님은 31분입니다.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타원 이성호 교무님은 원기 60년 삼례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서귀포, 함열, 무안, 약대, 안양시립원광어린이집, 이리역전보화당, 밝은집, 용안선교소에서 근무하셨으며 퇴임 후 함열교당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토타원 이연호 교무님은 원기 61년 서면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서전주, 금암, 원평요양원, 추부, 가야, 산청, 장수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숙타원 정숙현 교무님은 원기 58년 중앙총부 정화사 주사를 시작으로 하섬수양원, 마산, 김천, 전주, 일산, 종로, 부산교구, 배내훈련원에서 근무하셨으며 퇴임 후 배내훈련원 교령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산 김정유 교무님은 원기 59년 영산선원 교사를 시작으로 정토회관, 한국보육원, 기획실, 재무부, 교학대 서원관, 광주한방교당, 광주원음방송, 종로, 오산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하산 김복원 교무님은 원기 61년 원광복원대학 교무를 시작으로 36년간 봉직 후 지리산 국제훈련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우산 김해광 교무님은 원기 63년 수의단의 사무처 주사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교육학과에서 24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우타원 정대한 교무님은 원기 61년 중앙총부 총감 편집 간사를 시작으로 교화부, 양산, 군산, 용각, 용호, 김천, 상계, 과천, 도통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기타원 신효석 교무님은 원기 61년 안동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구포, 부산진, 이리보육원, 서울, 서울수도원, 충북영동, 대구원광한의원, 서울회관, 서문, 장학, 연산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증타원 김민현 교무님은 원기 60년 교학대 서원관 지도교무를 시작으로 원광여자고등학교, 원평, 교화부, 영모원, 동진주, 제주국제훈련원, 변산, 상계, 우아, 화포, 오정, 장계, 도양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인타원 장행선 교무님은 원기 63년 봉동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수의단회 사무처, 원광대학병원, 송정, 둔산, 신선, 수지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후타원 양성원 교무님은 원기 61년 봉동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이문, 봉덕, 임산, 가락, 김해, 광안, 당리, 하단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관산 최세종 교무님은 원기 65년
영산선원 교사를 시작으로 종로, 동산선원, 문화부, 감찰원 사무처, 여수, 군산, 대연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타원 임명철 교무님은 원기 64년 충주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양산, 사직, 수산, 동울산, 충북 영동, 부산 연산, 화천, 곡성, 옥과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근타원 김도훈 교무님은 원기 65년 금정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이리보육원, 한국보육원, 신태인, 애월, 백운, 염산, 보성, 문현, 승부, 삼덕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여타원 고진여 교무님은 원기 68년 여의도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교화부, 양산, 서천, 천안, 가락, 곤명교당에서 근무하셨으며 퇴임 후 곤명교당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천산 송기원 교무님은 원기 68년 삼동원 주사를 시작으로 정주교구, 동일이, 교화부, 술산, 천도, 영모원, 재원, 신용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해타원 박도원 교무님은 원기 68년 해운대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김제, 장학, 교학대 서원관, 거제, 성지곡, 오정, 원효, 소성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능타원 황법심 교무님은 원기 69년 중구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안양, 기획실, 조치원, 충북교구, 청주, 신제주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유타원 유세명 교무님은 원기 69년 부산진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익산, 공익부, 중랑종합복지관, 영산사무소, 성지고등학교, 여천, 이문, 군남, 합천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영타원 김조영 교무님은 원기 72년 영광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당리, 이리, 덕진, 변산, 개화, 한림, 염산, 모현, 오수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용타원 양용덕 교무님은 원기 70년 전주요양원 임원을 시작으로 고성,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부송종합복지관, 교학대 서원관, 어양, 변산 원강선원, 중앙여자요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반산 정성철 교무님은 원기 90년 대전 충남교구 도무를 시작으로 군종교구에서 11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홍산 안도순 교무님은 원기 62년 기획실 주사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재무부, 성업봉찬회,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 운봉분원, 중앙여자원로수도원, 베네청소년훈련원, 지리산국제훈련원, 원광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공타원 장삼정 교무님은 원기 62년 부안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성주, 마포, 중앙수양원, 교화부, 교화용품보급소, 익산원광한의원, 영등보화당한의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규산 정현인 교무님은 원기 69년 원광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33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주타원 조종현 교무님은 원기 64년 중앙총부 상조조합 서무를 시작으로 팔봉, 남울산, 강동, 후포, 정화제복사, 서곡, 무등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세타원 배은종 교무님은
원기 66년 원강여자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관동, 영산원불교대학교, 국제부, 학교법인 원창학원, 겸면, 곡성, 일본교구, 동경, 영산성지고등학교, 영산여자원로수도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보타원 김현진 교무님은 원기 69년 안양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교육부, 서김해, 동명훈련원, 대내청소년훈련원, 영광원강신용협동조합, 서신, 은혜의 쉼터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진타원 유모원 교무님은 원기 68년 유성교당 부교무를 시작으로 이리보육원, 후포, 서성로, 장수수양원, 전주원광모자원, 금호종합사회복지관, 관촌원광수양원, 심청골효도의 집, 영암, 부여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앙산 김명려 교무님은 원기 69년 교학대 서원관 부교무를 시작으로 한국보육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등촌종합사회복지관, 성동, 복지법인 유린보훈동산, 복지법인 삼동회, 삼정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형타원 이효명 교무님은 원기 79년 제주국제훈련원 예비동무를 시작으로 상사원, 영모원, 익산교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1분의 양력 소개를 마치며 오늘 퇴임하시는 31분의 전무 출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퇴임 고유문이 있겠습니다. 퇴임 전무주신께서는 법신불전으로 이동하여 고유문을 올리겠습니다. 고유문 대표 낭독은 우산 김혜광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퇴임 고유문. 원기 105년 9월 9일에 불제자 고진여, 김도훈, 김명여, 김민현, 김복원, 김정유, 김조영, 김현진, 김혜광, 박도원, 배은종, 송기원, 신효석, 안도순, 양성원, 양용덕,
유묘원, 유세명, 이성호, 이연호, 이효명, 이명철, 장삼정, 장행선, 정대한, 정성철, 정숙현, 정현인, 조종현, 최세종, 황법심은 정년퇴임을 당하여 재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는 어찌 다행 역금 나누의 이론대도에 귀하여 스승님들의 훈중 속에서 공부하고 성불재중의 거룩한 공도사업에 동참하여 부족하나마 그 소임을 마치옵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임하게 됨을 삼가 봉고하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해오면 스승님들께 죄송하오나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게 된 저희로서는 크나큰 영광이 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이 그 소임을 다하는 중 수년간 어려움도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스승님들과 좌우 동지들께서 크게 호령하여 주신 은혜로 대과 없이 마치게 되었나이다. 이에 저희는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뒷일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자랑스러운 후진들에게 모두 맡기고 스승님께서 부촉하신 법문의 표준 삼아 큰 서원으로 대해탈을 얻고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나이다. 앞으로 이론대도의 도운이 무궁하여 대종사님의 거룩한 유업이 후진만대 길이 계승되고 고해 중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한없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니다. 죽비 신호에 맞춰 사배 올리겠습니다. 퇴임 전문신께서는 천천히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앞을 향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박수 소리가 우렁찹니다. 다음은 종법사님께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대산종사 수필집 법문집과 꽃다발입니다. 먼저 능타원 황법심 교무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고 퇴임 전 주신 한 분 한 분께는 꽃다발을 선물하겠습니다. 사진 촬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종목사님과 사진 촬영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한꺼번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명단은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다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31명인데 9명은 병고와 개인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셨고 또 이 자리에도 두 분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퇴임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퇴임자이신 숙타원 정숙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력은 앞에 소개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교당 일산 종로 부산교구 교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배내훈련원 교령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뭐 교무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어. 그러니까 그럼 시작에서 끝을 맺는다는 게 참 장한 일이거든. 그래서 축하하려고. 그러면 내가 장한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나 그동안 장한 사람으로 몰랐는데 오늘부터 장한 사람으로 살게. 박수 좀 쳐줘봐 전화이지만. 네, 그랬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19살에 출가 동기를 썼는데 세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으로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교무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추천 교무님에게 제가요 어머니 그 몇 사람 어머니보다는 그냥 교무님이 훨씬 낫게 써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교무님이 아이고 그러면은 세계의 어머니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추천 교무님, 보증인 교무님, 그 옆에 이제 두 분 교무님이 박수를 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년 퇴임을 당해서 교정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정원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 또 우리끼리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치사를 하시고 또 의장 중앙교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원음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함으로 인해서 식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만전을 기하니까 식순을 다 밟을 수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 저력인 것 같습니다. 나라 법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우리 교단에 31명이 일생을 바친 그 정년 퇴임식을 그냥 기도만 우리끼리 하고 마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출가 동기를 제 마음으로 안 하고 옆에서 그럼 세계 어머니가 되겠다고 써 한 말씀이 그때는 제 마음이 아니었지만 50년간 19에서 지금까지 70이 되도록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무를 하는 동안에 이걸 내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유는 세계의 어머니가 곧 이제
부처님인 것 같고 대종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종사님처럼 도를 깨치고 도를 깨쳐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교무가 된다면 아, 목표로 삼을 만하다. 그래서 목표로 삼고 사는데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책도 많이 못 읽고 너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그러면 어른들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연습을 많이 하고 단련을 많이 하면 크게는 못하더라도 이 교단의 한 구석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교학대를 들어왔는데 1학년 때 이제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제 갔더니 너 무슨 청소냐 그래요. 그래서 기숙사 마당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당 청소를 하려면은 비로 싹싹 쓸기만 하지 말고 이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페인트에다가 묻고 이 돋아주고 또 낙엽 그런 것들은 흙 속에 화단은 흙 속에 묻어두고 비닐 같은 것은 안 썩으니까 쓰레기통에 넣고 그 다음에 비지를 살살 해서 청소 안 헌듯헌듯하게 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4년 동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청소를 할 때 그 생각도 했지만 복중의 인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이 정말 한나 그분 나름대로의 장점을 내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장점을 펼친다면 아 그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혼타님께서 그 그러셨거든요. 청소라는 것은 싹싹 쓰는 것이 아니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정돈을 인연 복중의 인연복인 정리정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항상 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나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장점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심으로 살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 그 교학대를 마치고 출가 서원식을 하고 첫 근무지가 이제 정화사야 총부 정화사였습니다. 범산 이공전 종사님을 모시고 정화사 근무를 하는데 1년쯤 지나서 범사님께서 숙현이는 심고를 어떻게 올려? 그래서 제가 그 대종사님이 해주신 정전 그대로 하고 그냥 제 건강하고 저 실력 좀 쌓게 해달라고 빌고 있고요. 세계 어머니가 되는 그 준비를 만단의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랬더니 범사님께서 그때그때 신고문 바꾸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써줄 테니까 그대로 저 퇴임까지 한번 해봐 그러셔서 그걸 써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나 천지시와 오나 부모안강 오나 동포공영 오나 법률중정 이제 그 뜻은 이제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도운 통달 도를 통달하는 거 또 사업 원성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게 해주는 거 공부 향상 공부를 늘 진급할 수 있도록 공부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동지일심 뭐네뭐네 해야 돼 동지들이 가장 소중하니까 동지들하고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두 번씩 이것만큼은 꼭 하면 숙현이 네가 공부 잘했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그것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부를 살다 보니까 용타원 서대인 열애께서
본원에 같이 사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조회 시간에 이제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영타원님이 뒤에 오시면서 아유 너희들은 좋겠다 참 좋겠다 내 눈에는 저렇게 풀도 많이 보이고 종부에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한가하게 그래서 참 좋겠다 즐겁게 살다가 주인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주인이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주인이 될 것이고 주인이 되면 또 어른이 될 것이니까 너가 주인 되기를 나는 기도할란다 그러시면서 지나가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총부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젊은이들이 지나가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어른이 되면은 저 잔디밭에 보은 앞에가 잔디밭이 쫙 있었는데 풀이 무성해지면 우리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뽑을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풀을 이제 뽑으려고 시간만 나면 이제 풀도 뽑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야야 바쁠 때는 풀 안 뽑아도 된다.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풀만 뽑고 있냐 이러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정화사 총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영타원님께서 그 말씀이 제가 그 이제 단독으로 김천교당에 갔을 때 그 말씀을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도 없는 교당에 집은 지어야 되겠고 교도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그래도 이제 이 그 마산교당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교무 일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 아주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마치 전화를 하셨어요. 정타원님 교구장님께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막 저기 저 콩나물 하나도 못 사 먹고 한다고 이제 투덜거리니까 야 어른 되려고 그런다. 어른 되려고 그렇게 고통이 겪는 거냐. 그 고통을 겪어내면 네가 어른이 되어 간다. 어른 아니면 고통도 없어야 그러시면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경계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경계가 있을 때마다 그 아 어른이 되어 가는 중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가려고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위로를 하고 잘 그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김천에서 이제 첫 교무라 그때 경계가 참 어려운 경계들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 이제 하는데 마치 이제 하섬에 그 이제 업자가 바뀔 때 너무 어려운데 고3 이웅건 종사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저 하섬에서 살 때 생각나냐? 그러면 저보고 건성 부러선 나발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도 이제 그 뛰어다니고 손님들 오는 것만 신경을 키지 고3 법사님하고 약속한 붓글씨를 쓰다 말다 하니까 너는 건성 부러선 나발이다. 전무치진 하려면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 그 사업 쪽으로만 달려다니냐? 이제 그렇게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저 북글씨 그거 졸업 안 했거든요. 방학이에요. 아직 방학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3 목사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이 독공부는 방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졸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생각 잘했다. 북글씨를 방학하듯이 네가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학 중이다. 방학 때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기간이니까 지금 김천에서 그걸 채우는 기간으로 여겨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위로를 해 주셔서 제가 김천 생활을 잘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뭐 많이는 전주 10년 뭐 이렇게 7년 5년 이하로 살아본 데가 없는데 이제 첫 해는 항상 불안하고 그 다가서기가 어렵고
또 다가서도 제가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좀 제가 조금 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못 알아듣고 이제 할 때마다 그 교도님들이 이제 그 저를 챙겨주시는 그것이 참 많았어요. 첫째는 이제 마산 살 때 그 덕산 정 명덕 대호법님께서 심고를 올리시는데 야 정터원님이 그러세요. 아 야야 덕산 저 그때는 호가 없었어요. 정명덕씨 저 양반이 심고를 올리면 한 시간을 한단다. 어떻게 해서 한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신고문을 가만히 부인이 들어보니까 저 아는 분은 전부 이름을 걸어놓으면서 신고를 하더란다. 그때는 대산종법사님, 대산종법사님은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원장님, 감찰원장님, 총무 각 부장님들 싹 하고 우리 마산 교구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교구장님들 또 주인 교무님들 또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마산 교당의 해장단 단장 중앙 하면서 쫙 부르는 게 한 시간이 더 걸리죠. 제가 그 말씀을 받들면서 그래 내가 쉽게 범사님이 일러준 대로 그렇게 그냥 크게만 했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크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법 만났을 때 만나는 인연들을 아주 돈독하게 하려면 제가 신고를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법신물전에 신고 올리라도 올리면 내 생에는 괜찮겠지. 그렇게 이제 신고를 올리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그래요. 제가 종로 살 때 정타원 이정은 종사님께서 야 나는 네가 참 좋다. 가는 데마다 큰 소리 안 나고 편안하게 산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참 좋다. 근데 요새 무슨 공부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구간도시를 그 상냥에 쓴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상냥의 그 사원기 1월 직춘추범녀라 송순만모 여춘이 계하천본 세우명 그걸 이제 늘 제가 외웁니다. 그랬더니 뜻이나 알고 외우냐 그래서 아니 뜻은 대충 알고 그냥 외우고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베네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계곡물이 다 이렇게 가지가지 그 내리면서 여러 군데서 모여서 폭포를 만들고 개울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겨울에는 막 전부 낙엽이 다 치고 다 앙상한데 그 소나무 같은 사철나무가 아주 꿋꿋하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내 개인 뜻으로 세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게 내 목표이니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은 저 소나무처럼 내가 절개를 지키고 저 계곡처럼 아주 그 많은 그 소리들을 종합해서 긍정적인 말씀 좋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더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벤에서 가끔 그럽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임영웅 씨가 노사연의 바람을 부르는데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퇴임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우린 퇴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입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사를 이제 바꿔가지고 저 혼자 신나게 이제 부르고 있고 아 그 영탁 씨가 미가에 거기서 나와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가끔 동물들이 나오면 미가에 거기서 나오냐 했는데 가들한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이 사심잡념이 가끔 저를 이제 때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심이 나올 때마다 네가 해 거기서 나오냐 하면은 한번 웃고 또 이게 지나가고 이런 그 생활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합해 보면은 제가 50년간 이 교단에서 큰 큰 일은 못했지만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편안하게 살고 또 이렇게 퇴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스승님들의 그 은덕 또 이제 교도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솟을 때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출가제가를 막론하고 전부 저에게 스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제가 50년간 잘 살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옴불교에 다니시면서 태중교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가끔 저에게 이제 그 의문점을 던져서 물러나지 않게 체크를 해 주셨고 같이 살던 출제가 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늘 박수를 쳐 주시니까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처음에 이제 그 수도원에 입학하는 그 마음으로 또 진급하려면은 과거를 정리정돈을 자연과 더불어 살려쓰는 그런 정리정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 꿈과 서원을 아주 넓고 굵게 쉬지 않으면서 잠깐씩 경계를 당할 때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꼭 계약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진리 세계에 정말 그 일부분에서 작은 세계의 어머니가 되도록까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그 보이지는 않지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공으로 저희가 남은 생을 이 공부 이 사업 이론의 진리에 영생토록 복종해 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9장 전무 출신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전무 출신 찬송가입니다. 신현이
되시며 우리 회상이 종법사 치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가 162장 청법과 1절 함께 부릅니다. 합장 경례. 네, 반갑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31분 거룩하신 불보살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 건강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먼저 심축을 드립니다. 이제 평생 법문하시고 다 자신을 살피시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또 스승님들 법문을 표준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쩔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선물로 드린 데 보면은 대산종사 수필법문집이 있으셔요. 저도 이제 책상에 놓아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보는데 저는 모셔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모셨죠. 너무 좋아요. 죄송스러운 말로 대산종사 버버보다 훨씬 좋아. 이것은 그 버버를 이 페이지를 그때 좌산 상사님께서 그 정산종사 버버보다 안 크면 좋겠다고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아, 정산종사는 십몇 년 하셨고 18년인가 하셨고 이어로는 33년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그 법문이 참 많아요. 그리고 주옥 같은 법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못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런 법문이 거기다가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법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산종사 법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부씩 대개 이제 갖고 계시겠죠. 그러지만은 이제 한 부씩 그렇게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휴양의도 세전에 있는 정산종사께서 하신 세전의 휴양의도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걸 해라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참 말이 평범한데
그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뜻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대로 마음의 표정을 잡고 그렇게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휴양도를 법문화해서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도 대종경에 보면은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가 노년기에 할 일이 딴 것이 아니다. 수양에 전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정산종사께서도 그 대종사님 뜻을 받들어서 노년에는 휴양기가 되는데 휴양기에는 이 어른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생사에 대한 일하고 정신통일이 중요하다. 다 같은 말씀이세요. 또 이제 대산종사께서도 인생 오기 말씀하실 때 이제 뒤 마지막 부분을 대준비기라고 하셨거든. 크게 준비해야 된다.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건 또 그 말씀이에요. 생사 문제하고 정신통일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른들 법문을 받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잠깐 휴양어도를 가지고 아시는 법문이지만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휴양기에 당하면 생사에 대한 일과 정신통일이 가장 크고 기묘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내생을 준비해야 할 그 시기가 되면 생사에 대한 준비하고 정신통일하고 이것보다 더 기묘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오직 수양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양에 집중하는 조목으로 열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 하지 말아라. 눈에 안 보여. 근데 기어이 그 찾아서 봐. 그러지 말아라.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응? 눈에 안 보이는 일을 기어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또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기어이 들리려고 하지 말아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기어이 쫓아가서 뭐라고 말했냐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두 조목이 상당히 제 생각에는 표준될 만한 말씀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말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억지로 들으려고 말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그 말씀이지. 그리고 셋째는 그건 끌어들이지 말라 소리고 설사 보이고 들려도 내가 안 볼 수가 없고 안 들릴 수가 없으니까 설사 그런 것들이 무엇이 보이고 들려도 그저 내가 훈련원에 있어 보니까 한 시간 저 시간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회에서 그 시간 들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때가 있었거든요. 아 똑같이 한 시간 말을 들었어. 아 그래서 그러면 들었으면 이제 똑같은 말을 들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어를 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 똑같이 한 시간을 들어놓고 이 사람은 그분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그 말을 쓰신 분이 서쪽으로 가라고 정반대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참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일이라도 꼭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평소에도 그러지만은 노후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마음에 갖고 와서 그렇게 담아둘 필요가 없다. 다 놓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섯째는 젊은 시절에 지내던 일을 생각해서 한탄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 이런 것을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이것 좀 더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후회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많이 남아 계시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여섯째도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의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조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 거쳐온 그 근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지를 떠났으면은 좀 고리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고리가 자꾸 따라다녀. 이제 수도원이나 원로원 가시면 고리가 끊어지는 가 모르겠어요. 되게 이제 옛날 교문 조도님들이나 뭔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게 이제 전화에 오면 밖에 받지만은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놓아라 말이야. 그건 이제 이미 내일이 아니고 후임지자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니까 거다가 맡겨드리고 이제 그렇게 표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원 원로는 무가 되어버려야 돼. 무 일체 그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안 보일 수는 없는데 들어가고 무엇이 틀려도 그냥 수도원에서는 무야 무. 재생산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제 일곱째는 이건 좀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다 없애라. 그 두어서 얻을 것이고 지금 와서 그때 뭐 이러고저러 이러고저러 한 거 두어봤자 소용도 없고. 여덟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아라.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내가 어디서 살고 왔는데 나중에 뭔 소리가 들려? 응? 아이고 그 교무가 보시 어쩌고저쩌고 여기 살 때 보시 어쩌단다.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괜찮은데 뭐 집을 짓고 나왔는데 집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무엇이 어쩌다 시비가 들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뭔 일을 다 했는데 뒤에 온 사람은 그 실정을 몰라. 누가 집을 좋게 질지를 몰라서 좋게 안 지었간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뒤에 온 사람은 기왕에 질 것을 왜 이렇게 지었냐 어떻게 되냐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여기 계신 양반들은 다 보살들 되어가지고 안 서운하려고. 사람은 다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날 때 놓아버리라고 말이야. 다 놓아버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열 개 가운데 여덟 채까지가 없애거나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게 뭔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고 아홉째가 염불과 좌선 공부에 더 공을 들여라.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수양해라 그 말씀이지. 근데 이것도 그 아마 습관들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일을 안 하면 뭔가가 허전하고 그냥 응? 일을 해야 무엇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퇴임하면 완전히 생활을 뒤바꿔버려야 된다. 시간 나면 염불좌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허기를 주의해라. 열 번째가 이제 무시선 공부에 더욱 노력을 해라. 여기에서 이제 아마 모르실 말씀 하나도 없고 다 아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아는 이것을 다 실천하냐 그렇게 또 보면은 그렇게 안 되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문을 그 지금 이거 해서도 하나씩 드렸어요. 앞에다 붙여놓고 한 번씩 보라고. 응? 그래서 마음 대조를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받들고 감상이 든 것이 이게 결국은 말은 쉽게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이렇게 하려면 성리가 요달돼야 된다. 응? 그 성리 자리가 요달 안 되고는 그 마음 없앤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성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요달이 되면 이것이 쉬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깊은 이제 수양의 경지에 드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마음에 이런저런 거 생길 때 예, 그거 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리를 요달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런 지금 정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 성품이 함양된다. 성품 자리가 함양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설거사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 목무소견 무분별.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여요? 다 보이지. 그 말은 결국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 소리 아니야? 목무소견 무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귀로 들리는 바가 없어. 그러면 시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 정산조사께서 자세하게 자상하게 해주신 그것을 뭉치자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 목무소견 무분별. 눈으로 보는 바가 없고 귀로 듣는 바가 없으면 분별 시비가 끊어진다. 분별 시비 도방아, 분별과 시비를 다 놓으면 당칸 신불 다못 그 자리가 바로 내 자성 자리고 청정한 그 자리니까 거기를 보아서 자성이 돌아서 의지한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스승님들께서 이제 남은 일은 그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건강하시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표준 잡고 하시고 시간 남은 수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생각에 우리 교단은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기관이 있다면 수도원 원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핵이 되냐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서 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은 말하자면 정신적 그 무서운 축이 거기 수도원 원로원에 응? 거기서 무슨 말씀으로 본다 나무라고 뭐고 이래서가 아니라 아까 저 어디 저 친구분에 나오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힘들이 교단을 지켜주시고 대종사님 법을 끌어가고 이제 그런 힘이 반향의 경우에 교단의 어떤 중대한 대종사님 법 정신 어기는 중대한 일이 생길 때는 이제 그 힘이 들어서 그걸 탁 바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을 하고 하여튼 이제 오늘 오늘 그 퇴임하시는 31분 우리 교무님들 저는 이제 젊어서 철이 없을 때는 그 젊은 출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하는 사람 괜찮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못 하려고 철을 하면 젊은 출신했나 이러고 이제 생각도 되고 시비가 많았어요 이렇게 사람들 볼 때.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 이제 잘하고 잘못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와서 전무 출신으로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그분들이 힘이 다 쌓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 회상이 돼가지고 대종사님 법이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른들도 31분이 그대로 대종사시다. 이제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더 법력을 이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부족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시겠지만은 그건 이제 개인차 약간씩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대종사님께서 누구 그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누구를 지적하시면서 누구하고 그 이제 조금 못난 분이 계셨던가 봐요 전부 주신 중에 누구하고 미국 대통령을 안 바꾼다 그 말을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일을 이렇게 마음을 살려주시라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당신 마음에 그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정말로 전무 주신이 귀하고 그래서 내생에도 또 와서 꼭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제가 교도를 대표하여서 승산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께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교단과 세상에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퇴임봉고식을 거행하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제가 출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종법사님,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비대면 봉고식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생 동안 이런 교법과 사은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퇴임을 맞으시는 어른들께서는 만감이 교차하여 그 소회와 감상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4,50년 긴 세월의 교육생활에서 어찌 기쁨과 보람만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렵고 힘든 경계들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 모든 경계들을 수행의 힘으로 승화시키고 서원과 신성으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르셨음에 더욱 머리 숙여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또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라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고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때로는 현장에서 이런데도 정법으로서 세상을 일깨우시고 대중을 구제하시며 마음 공부와 교단 사업을 모두 아울러 실천해 오셨으니 그야말로 우리 교단의 보배요, 자랑이요, 영웅이십니다. 또한 오늘 선진님들을 뵙는 저희들은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저희 후진들은 선진님들께서 교단 초창기 강고했던 시절부터 오직 무아봉공의 정성으로 일으켜오신 교단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있고 또한 사회 곳곳에서 선진님들께서 심어놓으신 은혜와 감사의 온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넘어 인류사회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선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한편으로 우리 교단의 대임을 원만히 완수하고 퇴임을 맞으신 31분 어른님들께서 이제부터는 휴양의 도도 즐기시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시간표를 가지고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후진 지도도 해주시고 교화 지원도 해주시면서 한결 여유 있는 수도 생활과 자유로운 봉공 생활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층 더 수행정진을 통하여 부디 열의 불가를 성취하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지에서 교도님들이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것을 편집해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쾰른 교당의 이명희 이원조입니다. 열심히 꽃 피우고 결실 맺으셨던 그 길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보훈하겠습니다. 더욱 법력 증진하시고 행복한 시절 되시길 건강하시고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양교당 박인원 김원일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31분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인생 이마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북교구입니다. 원기 105년 퇴임하시는 퇴임 선진님들 너무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구 청교협 부교무들입니다. 선진님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축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선진님들 한결같은 서원과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걸어오신 그 길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저희들도 선진님들의 거룩하신 생애를 본받아 세상에 더욱더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선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법체 강경하시길 염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퇴임하는 교부님들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시고 그동안 바쁘셨던 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한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데 공들이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31분의 선진님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일궈오신 이 교단을 저희가 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 믿으시죠? 오케이. 사랑합니다. 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1분의 스승님들 거룩한 일생 퇴임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법력 증진하셔서 저희 후진들의 거울이 되어주셔서 강원 교구 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밝히는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들의 퇴임 공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심, 결성으로 세상을 위해 교화하시고 봉사하신 교무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들도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 교법으로 공부를 해서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법체 강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스승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참고로 오늘 지금 생중계로 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약 700여 명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폐식이 끝나면 이곳 실내 반백년 기념관에서 조 목사님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교단과 세상을 위해 혈심일성으로 한몸 바치신 우리 교무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후진들도 스승님들의 발걸음을 따라 힘차게 정진 족공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원기 105년 퇴임 봉고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